다섯 번째 포인트는 근대 디자인사예요. 자, 이제 역사 쪽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역사는 사실상 조금 외울 것들이 좀 많아요.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첫 번째 과목, 산업 디자인 쪽은 사실상 고득점을 받는 과목인데 외울 것도 그만큼 많은 편이에요. 자, 근대 디자인사. 좀 머리는 아프겠지만 조금 외워보도록 하죠. 자, 근대 디자인사. 외울 거 많지만 사실 핵심 부분만 좀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흐름이죠. 역사는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발전했는지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 순서를 좀 외워볼까요? 미술공예 운동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술공예 운동. 자, 미술 공예 운동에서 공예. 자, 디자인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공예부터 시작해요. 왜? 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산업혁명부터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말을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디자인의 개념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산업혁명이 하면서 기계가 많이 발전했죠. 기계가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기계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공예 만큼 디테일한 요소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 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아트적인 성향, 예술적인 성향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수공예를 발전시켜서 이 미적인 가치, 예술적인 가치를 다시 되살려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미술공예 운동이에요. 자, 기계 다 필요 없어. 수공예 다시 부흥을 해야 돼요. 누가?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예술의 민주화를 주장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모리스 상회라는 걸 만들어서 벽지도 손으로 만들어, 집도 모든 가구 다 손으로 만들어. 자,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 뭘까요? 다 핸드메이드 되게 좋죠. 요즘에 우리 주변에도 핸드메이드 되게 좋지만 문제점 뭘까요? 핸드메이드가 좋은 점은 있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귀족만이 누릴 수 있는,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상품이 되죠. 그래서 길게 가지 못하죠. 대중적이지 못한 그런 상품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기계화가 되면서 장식적인 예술, 이런 수공예에서 느껴지는 장식화가 대중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르누보예요. 이 윌리엄 모리스가 했던 그런 장식적 요소가 좀더 대중적으로 발전한 게 아르누보. 아르누보 막 꼬불꼬불꼬불 막 식물 같은 이파리 막 나오고 막 이랬던 게 아르누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빅토르 오르타, 헨리 반데벨데 뭐 해서 막 벨기에, 프랑스, 유럽 전역을 막 장식 예술로 발전시킨.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나 막 이런데 지하철역 집 안에 보면은 계단이나 벽지 이런 데 보면은 글자도 그렇고 막 엘리베이터 기둥 이런 데막 당초 양식, 물결 양식, 꽃 양식, 막 국수 양식 이렇게 많이 불렸던 이런 꼬불꼬불꼬불꼬불 막 꽃무늬도 막 있고 막 이랬던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르누보 양식이었어요. 여기서 윌리엄 모리스가 했던 양식이 좀더더 대중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다양한 금속, 뭐, 훨씬 더 많이 폭넓은 분야로 발전된 게 바로 아르누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겐트 스틸로 넘어가는데, 유겐트 스틸은 독일 쪽으로 특히나 더 많이 넘어가면, 이제 잡지책이에요, 이게 잡지책. 유겐트 스틸은 잡지책의 이름이에요. 유겐트 스틸이 독일식으로 넘어왔는데, 독일의 스타일이 뭐냐면 여기는 아르누보가 약간 칠랄레 팔랄레 하면서 막 되게 자유로워지는데, 독일은 약간 좀 딱딱하잖아요. 이걸 약간 규격화해서 만들어져, 패턴화라죠. 얘를 딱딱 규격화된 그런 느낌. 식물이긴 식물인데 막 자유로운 것보다 약간 조금 더 단순화된 그런
그런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다듬어져요. 조금 더 기계에 적합한 스타일. 여기서는 뭔가 기둥이나 막 이런 것도 지하철 난간도 막 이렇게 막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 술 먹고 와서 팅 해서 이런 거 하나 나갔다. 그럼 이거 하나 다시 만들려면 한참 걸리겠죠. 이거 다시 땜질하고 만들고 막 이러려면. 근데 그거를 독일에서는 이걸 기계로 탁탁탁탁 규격화해가지고 쉽게 만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잡지책의 이름인 유겐트 스틸로 명칭을 만들어서 헨리 반데가 좀 더 선구자적 역할을 해서 아르누보의 어쩌면 지역별로 이름이 막 정해지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독일식 아르누보 스타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겐트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분리파, 시세션 또는 세세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독일하고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유행해요. 아까 유겐트 스타일은 독일 중심이었는데 이 시세션은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 나름대로. 그래서 얘네들도 나름대로 아르누보긴 아르누보인데 아르누보가 조금 더 다듬어져요. 더 다듬어지는 규칙성을 갖게 됩니다. 또 기능주의. 기능주의에서는 장식적인 것들이 많이 빠지고 기능주의적인 성향. 아, 이제 장식 안 되겠어. 장식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상 대중적인 것도 힘들고 수리 AS 너무 어려워. 아, 이거는 편리함 뭐 이런 건 안 되고 편리함을 위해서는 기능이 우선돼야겠다. 그걸 누가 제창했냐?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말이 뭐가 있냐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아까처럼 막 꼬불꼬불 이런 거 필요 없어. 아파트 건물 딱딱 기계로 지어서. 그래서 루이스 설리반이 지은 건축물 보면 아주 정확한 육면체. 장식 없어요. 깔끔하게. 형태가 중요한 거야. 이게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편리함, 만족성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기능주의. 자,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왔냐면 독일 공장 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헤르만 부테지우스가 디자인 지능 단체라는 걸 만들어요. 바우하우스 이념을 개념해서 바우하우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미술 대학,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을 키우는 단체 교육의 장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분리파, 시세성, 기능주의 막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단체를 결성해서 우리 자꾸 나름대로 막 하지 말고 모두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공업 제품에 양질화, 규격화를 한번 세워보자. 나름대로 다 하지 말고 우리 핸드폰도 보면 충전잭이 막 가지각색으로 막 만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5핀 뭐 이렇게 다 충전잭을 돼. 일일이 다 똑같이 다 만들잖아요. 지금 아이폰이나 뭐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의 핸드폰들 보면 충전잭 다 똑같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규격화에 대한 개념을 하자라고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독일 공작 연맹이에요. 자, 이거를 하자 해서 만든 게 바로 독일 공작 연맹이다. 그래서 규격화, 양질화, 객관적인 합리적인 미술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만든 게 바로 이 DWB라는 거. 그래서 나라별로 각자 디자이너별로 각각 했던 것들이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규칙성을 만든 거. 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외워야 되는 사람 헤르만 부테지우스. 자, 그 다음에 모더니즘으로 넘어가 봅니다. 예술과 사상 등에 나타나는 인간의 시대의 의식이나 태도를 좀 의미하고요. 자, 근대성, 미학적 근대주의와 미술 전반의 경향이나 보편적인 감각을 좀 뜻해요. 그래서 좀 현대적인 감각. 그래서 그 다음에 입체주의. 이건 약간 미술하고도, 미술사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카소가 바로 입체주의인데, 여기 디자인하고도 되게 연결이 많이 되죠. 저 1900년에서 1914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미술 혁신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주의적인 전통에서 해방시킨 회화 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 피카소가 했던 콜라주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피카소는 이렇게 여러 다각도에서 사람을 보고서 그거를 한 장으로 모아놓는 그런 큐비즘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이 시대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구성주의, 러시아. 구성주의 하면은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거로 전통적인 미술을 부인하고 좀 현대적이고 기술적인 원리. 그래서 이때 재료들의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난 시기가 또 구성주의의 시기. 입체주의에서는 다양한 시도, 변화, 그러니까 시각적인 변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변화가 일었다면 구성주의에서는 재료에 대한 변화가, 기술적인 변화가 또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데스틸. 데스틸은 네덜란드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수 있고, 이 데스틸에서 이루어진 게 우리 추상주의하고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 본드리안, 칸딘스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그것도 이 데스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형태, 삼원색, 우리 빨강, 노랑, 파랑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그런 삼원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순수한 형태미를 좀 추구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데스틸이에요. 그다음에 순수지. 자, 필요 없는 장식과 과장을 좀 배격하고 간결해야 된다. 지금 보면 장식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능주의로 넘어왔다가 기능에서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기능에서에서도 더 단순해서 색깔도 삼원색, 장식도 아예 더 단순해서 모더니즘에서 더더더 더 단순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형태도 더 단순해지고 있고. 그리고 시험에서 또 많이 나오는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는 지금 최초의 미술 대학이라고 볼수 있는데 얘의 기본 맥락은 건축이에요. 그리고 건축이지만 가장 기본인 조형성을 중시하고 있어요. 최종적인 거는 건축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디자인 요소 원리 했었죠. 점선면,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대비, 조화, 균형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기본 개념을 만든 곳이 바로 바우하우스예요. 그 커리큘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디자인의 가장 기본인 개념 원리에 대한 모든 커리큘럼이 이 시기에 다 만들었고, 여기에 있던 교수들이 만든, 어떻게 보면은, 교환과 다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공장연맹의 이념을 계승해서 예술창작과 공학적 기술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학교는 사실상 한 19년? 20년도 채안 되는데, 지금 한 100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모든 전 세계의 디자인의 개념을 다 만들었다고, 교육의 개념을 다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 큰 학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르데코, 아르누보하고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르데코, 아르누보는 매막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막 나뭇잎 그리고 막꽃 그리고 그랬잖아요. 아르데코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기하학적인 패턴. 얘는 유기적인 아르 누보는 유기적인 무늬, 그러니까 꽃, 넝쿨 이런 거 있다면 아르 데코는 기하학적인 거예요. 기하학적인 패턴. 요두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르데코는 직선, 동심원, 기하학적인 형태와 반복적인 패턴을 선호하고 모더니즘의 장식. 그래서 특히 아르데코는 보통 미국적인 상징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디자인사 지금 쭉 살펴보면 처음에는 되게 수공예적인 거에서 장식적으로 넘어왔다가, 장식 필요 없어! 기능적인 걸로 넘어왔다가, 기능적인 거에서, 뭔가 규칙성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단체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각각 나라별로 특징들이 쭉 있었죠. 자, 그렇게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디자인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